차이가 있어요. 어느 부위를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광어 요리. 신선한 재료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법. 먹이가 풍부한 서해에서 잡힌 광어는 통통하게 사르는 모습이 특징. 크면 클수록 맛도 좋아진다는데요. 이건 자연산 대광어예요. 7.5kg 가까이 될 것 같아요. 8kg 조금 안 돼. 양식은 2.5kg 정도, 2kg 이상 되고 2.5kg 이상 되는 거를 대광어라 그러고요. 알고 먹어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 광어. 이 지느러미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먹이를 먹으러 헤엄을 많이 치고 다니죠. 양식은 크게 발달이 안 돼요, 이게. 입 있는 부위가 좀 이렇게 뾰족하고 이빨이 발달돼 있고 요놈은 이빨이 거의 없어요. 우와. 육식을 하기 때문에 이빨이 발달된 자연산 광어. 제철 광어의 식감과 맛을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숙성회가 정답입니다. 감칠맛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4시간 정도 숙성을 시킬 거예요. 저온 숙성 4시간째부터 24시간까지 감칠맛을 내주는 이노신산 성분이 올라오지만 10시간 이상 숙성되면 식감이 물러진다는 숙성 광어회. 숙성 시간에 따라 취향대로 골라 즐길 수도 있습니다. 4시간이 좀 넘게 숙성이 되면 겉면은 이렇게 말라있죠. 하지만 안쪽은 수분이 제거되면서 촉촉해가지고 윤기가 더 올라와요. 엄청 반짝거려요. 맛이 강한 간장과 초장에 회를 찍어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엔 적절한 감칠맛과 꼬들꼬들한 식감이 살아나는 4시간 숙성 광어회가 제격. 날것으로 먹어도 속 편한 숙성 광어회. 숙성 과정에서 단백질이 살짝 분해되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시간과 정성이 더해진 숙성회로 맛보면 그 진가를 알 수 있다는 여름 제철 광어. 싱싱한 자연산 광어를 맛본 소감이 궁금해지는데요. 광어를 먹으니까 노래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참 아름다워.